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마 북한 얘기만 주로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김정은이 11월에 부산에 온다는 말을 국정원이 국회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남북관계의 메신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때문에 망하는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김정은을 부르는 걸까요? 외교안보 전문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국내에서는 맨날 조국 얘기만 지금 네. 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막상 이런 시점에 문재인은 미국을 갔단 말입니다. 네. 거기서 트럼프를 만났고 그런데 네. 국내에서는 김정은이 11월에 부산에 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일단 11월 뭐 부산에 온다. 11월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차제에 김정은을 부르겠다. 그 이야기는 벌써 문 대통령이 몇 번 했었죠. 했었는데 그걸 이제 국정원에서 보고를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재미난 거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이혼 저기 그 정보위 위원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실제로 보고 받을 때는 이게 한미 이거 미북 정상회담이나 실무 협상 다 잘 이루어지 고 나면 11월 달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 가정해서 이럴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정원에서 가져온 한 페이지짜리 언론에서 하는 브리핑할 자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11월에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국회에 보고한 거랑 예, 달랐다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한 게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국회 의원들 앞에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세게 이야기를 못 했는데 그걸 끝머리에 다 보고 끝나고 사실은 그걸 끝머리 보고 끝날 때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같이 줘서 그들 이제 이 보도 자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 보도 자료 끝머리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엄격하게 그걸 읽었는데 읽을 때는 굉장히 이제 곧 올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받아들이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원래 국정원이 공작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공작 행거다. 그렇게 볼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게 이번에 일이 마련됐다는 걸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돌아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지금 국제 정치 정황들을 보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여기 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예. 네. 사실은요. 무슨 말을 하냐면 김정일 때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남조선에 가는 거는 최고 사령관이 되어서 가는 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최고 사령관이라는 한반도에 받으면 최고 사령관이 되어서 가니 접수해서 가 남조선을 간다라고 지침이 있어요. 예. 예, 그 사실은 그것이 나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겠다 소리가 할 수 있겠지만 오는 거는 또 특별히 다른 이 통일 전략 차원의 다른 문제인 거죠. 예.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서 메시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우리가 많이 이번에 갑자기 안 가려고 그러다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또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나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쯤에는 국정원장도 워싱턴을 날라갔다 왔어요. 뭐가 뭐 그 깊숙한 이야기가 있나 했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더 중요하죠. 우리 대통령이 늘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 뭐 들을 필요 없다고 늘 했던 소리 한다고 그럴 정도 이야기 맞습니다. 이번에도 뭐 늘 듣던 이야기만 했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다른 어떠한 입장을 바뀐 입장이 있었느냐라고 저도 주목해서 봤는데 1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할 말이 대화는 할 수 있다. 제재는 계속한다. 그리고 또 하나 실무 협상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무 협상에서 가닥이 잘 잡혀야지 그 다음에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문 대통령이 쓰는 용어를 보면요 참 웃긴 게 무슨 말이냐면 실무 협상을 부를 때 무슨 말을 하냐면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 이렇게 말해요. 예. 아니지요. 북핵 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인 거죠. 네. 그게 맞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왜 그 미국하고 북한과 만난 이유는 핵 문제 해결하라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미국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게 해주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실무 협상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난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목적의식이 이렇게 다른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핵에 대한 인식하고 이렇게 다른가? 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참 마음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입장이 보면은 뭐 우리나라 국민이나 국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북한만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북한이 미국이랑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도 뭐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그래도 지금 홍 부장 말씀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 아무 일도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유엔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단거리 미사일 10번이나 했는데도 9.19 남북 군사 합의 하나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1년도 없었다. 그거를 만방에다가 전 세계 그 사람들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하겠으며 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언론 보도 보면은 결국에는 방위비라든지 뭐 이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한미 그렇죠. 관계를 돈으로 유지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번에 보면 문 대통령 직접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2조 4천억 불, 4천억 원 정도 이 현대자동차가 자율자동차는 필요하죠. 우리가 계속 합작 사업을 하는 거, 뭐 가스 공사에서 11조가 들어가는 이제 셰일 가스를 들여오는 거, 그 11조 등등 해가지고 엄청 이제 보따리를 풀었어요. 풀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 이게 한미동맹이 잘 돼서 그런 거다. 왜 대통령이 그말 하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소미아 깨지고 하면서부터 미국이 엄청 지금 세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시간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이러다가 한미동맹 깨지겠다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되돌려는 방식이 그야말로 동맹은 뭡니까? 같이 싸우기 위한 동맹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려면은 적에 대한 인식, 적에 대한 개념을 같이 만드는 게 1번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돈으로 다 메꿔버린 거죠. 본인 돈도 아니죠. 기업이 이제 투자하려고 하던 걸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기업이 어차피 투자할 거 투자하는 거죠. 그럴 겁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뭐또또손 비틀어서 뭐 투자 없는 돈 하겠다면 그건 나라 진짜 망하는 길일 테니까. 그런데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나면 기업은 사실 이게 정치적인 흥정의 도구가 되고 나면 기업이 이익 창출을 해야 되는 기업이 자율성이 떨어져요. 만약에 미국에 진출한 후 한국 기업이 가서 협상 여러 가지 상황들을 벌여서 새로운 협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게 될 때, 우리 대통령이 하라 그랬는데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실제로 우리 기업이 갖는 자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네요. 그게 저는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왜, 아, 그 하긴 했으면 내버려두는 게 맞죠. 근데 왜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익 창출을 하고, 이익 창출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국익이잖아요. 이번에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던 기업들이 어디가 되죠? 예, 그러니까는 한국 가스공사가 11조 정도 가스를 데려오는 걸, 예. 중동에서 데려오는 걸 이제 미국으로 데려오는 이제 셰일 가스를 데려오는 그게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자율자동차, 이제 액티브라는 그 미국의 자율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돼 있는데요. 거기하고 합작사업 2조 4천억, 2조 4천억 같이 내는 거로 하게 돼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차다 하나도 그뭐 수소 충전소 예. 하는데 그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한 1200억, 몇 쪽으로다가 1200억 좀 작게 느끼죠. 엄청나지만 그것도 1200억 건 정도 드리고, 뭐 보니까 SK도 11조 원 정도를 11조.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자세한 항목은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저도 못 찾은 11조. 그 엄청난 수십조가 지금 투자되는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갔던 거죠. 야, 부자 나라는 미국이고 우리는 사실 그렇죠. 미국에 비하면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데 작죠. 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서 동맹을 유지한다. 결국 돈으로 동맹을 사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돈으로 지금 깨진 동맹 그 빈틈을 이제 돈으로, 기업의 돈으로, 기업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걸 분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예, 참. 그래서 좀 걱정이 되죠, 제가 볼그 때. 왜 한일 관계도요, 결국에는 정부의 문제, 정권의 문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아, 죄지 그런 거죠.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삼성이라든지 그렇죠. SK 네. 하이닉스라든지. 그런데 또 이번에는 아예 기업 보고 미국에 돈을 써라라고 겁박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되네요. 그런 거죠. 적어도 국가가 이 시장의 힘들을 이 최소한으로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그걸 발목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아, 시장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거, 시장을 통해서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돈 1푼을 법니까, 어디? 그러니 사실은 그거를 발목 잡는 거라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 지소미아,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지소미아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한미 정상회담 있고 나서 또
그 미일 정상회담 했었어요. 한미 정상회담 때는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서 1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그 삼각 혁명에 대해서 협력에 대해서 안보 협력을 이야기해 나눴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소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하지 안 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 좀 제발 빼달라. 그 이야기는 뭐 자기 할 말이 우리가 할 말이 없으니까 제발 빼달라. 그래서 뺀 거고. 이 아베는 그걸 가축 이야기한 거고 네. 저는 그 기억나는 게 첫 번째 정상회담 2017년에 할 때 첫 번째 정상회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드 배치 안 하겠다고 시작했던 게 이정부 정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니까 그걸 정호용 안보실장이 세 번을 비밀리에 워싱턴을 날라가가지고 다 조율해서 제발 그것만 이야기 안 하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1차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상황이 그러니 첫 당초부터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하고 이 마음으로 서로 이게 감정이 좋겠습니까? 안전히 날아가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일본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다. 일본이 또 북한이랑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아, 저 그거 잘 물어보셨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 아베 총리가 유엔 연설을 하면서 그런 말에 조건 없이 만나겠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 협의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5월 달에 밝히고 지금 또 밝히는 문제인데 사실 일본 내부에서 좀 그 심상치 않습니다. 아베 신코라고 가네마루 신의 아들, 가네마루 신코라는 사람이 일본을 그 평양을 갔다 왔어요. 평양을 가서 60명의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만나서 누굴 만나냐면은 그 북일 국교 정상화 국장 대사를 북한에 대사를 만나고 왔어요. 네. 네. 만나고 오고 나서 지금 아베 총리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나서서 이 해결해 보겠다라고 사실은 그걸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아, 아베가 이미 받은 거예요. 트럼프에게 명령을 받았다. 아, 그러면요. 그걸요. 4월, 5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정상회담 하고 나서 아베가 정상회담 하겠다, 조건 없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믿지 못합니다. 네. 이 사람은 지금 뭐 퍼주고 그 국제제재 해제하고 이상한 짓거리만 하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믿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딱 자기 마음하고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베를 통해서 북한을 움직이면은 실제로 같은 전략 속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움직이는 건 불편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도 강대국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베 통해서 북한을 지금 그 접촉을 해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요, 정말 대한민국 정부는요, 그 믿었던 북한조차도 일본한테 뺏기게 되는 그런 야. 순간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참사 중에 참사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게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한반도 문제만큼이라도 대한민국이 그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게 신뢰가 없다 보니까는 미국도 안 만나주고 일본도 바이패스해버리고 하다 보니까는 북한 문제를 우리가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걱정되는 국면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는 그 부분이 가장 주목되게 봤던 부분입니다. 예. 사실 아베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골프도 굉장히 많이 쳤다고 하고 뭐 네. 식사도 같이 하고. 네. 근데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한 게 별로 없죠. 없죠.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노력한 거는 전혀 없고 뭐 개인적으로 노력이 안 되면 실제로 이 정책적으로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완전히 반대적으로 빗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케미도 안 맞으니까 이거 사실은 서로 뭐 이게 마음 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실제로 왜 이렇게 둘이 대담할 때 보면요, 얘기할 때 보면은 트럼프가 좀 문재인을 눈 안 마주쳐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냥 이렇게 딴 데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냥 알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대놓고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하게 되면 한국 내에서 또 좌파들이 반미 감정 이렇게 가지고 그게 걱정이 되니까 굳이 표면에 내타내진 않지만 그냥 웬만하면 말 안 쓰고 싶어하고 웬만하면 그냥 따로 하게 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혹자들은 지금 볼턴이 해임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트럼프가 문재인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며칠 전에요. 백악관 NSC에도 인사가 있었는데 그 오브라이언이라는 이제 NSC 보좌관 볼튼 후임이 했고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그 매튜 포틴저라는 사람이 그 이 부보좌관으로 선급을 했어요. 매튜 포틴저는 굉장히 이 그 강성 중에 강성이에요. 아, 여전히 강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나는 이 사람도 빼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안 빼고 이 사람은 이제 매티스하고 그 강성 라인에 계속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 포틴저가 계속 남아 있었고 그 사람은 그래서 소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이 사람을 진급을 시켰어요. 이야기는 여전히 그 카드를 이 미국으로서는 호주머니 주머니에 놓고 여전히 만지고 있는 거다. 강성 라인에 대한 입장들이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참,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네요. 아, 그렇죠. 국가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냥 한 명이 없어 죽은다고 해서 확 바뀌거나 할 수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카드를 all options 아닙니까?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해서 최적화시켜서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하고 방향을 트는 게 미국이니까요.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한미연합훈련,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네. 한미 간의 군사협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그 이분이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있는데 방위비 분담이 5배로 올려달라고 하는 지금 뭐 10억 불 정도에서 50억 불 정도 그러니까는 1조 단위에서 이제 5조, 6조로 늘려달라는 게 미국 측 입장인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한국 내에서의 주한미군의 훈련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안 하겠다 그러면서 안 하기를 바랄지도 모르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명분이 되는 거죠. 어차피 동맹관계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래? 그러면은 더 못 올려주니까 우리는 거기에 더 쓸 돈도 없고 하니까 그거 저기 장벽 쌓는 데 돈 돌렸잖아요. 몇천억을 예, 돌렸잖아요. 멕시코 장벽. 네, 멕시코 장벽 쌓아 올렸잖아요.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래 나 우리 돈 없어 그러면 훈련 안 해. 그래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사실은 아니 훈련 안 하는 군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뭐 할 겁니까? 그러네요. 미군이 대한민국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없어지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 지형을 아무것도 모르는 주한미군이 와서 지형 정찰해도 해야지 그게 훈련이거든요. 1번 훈련이거든요. 그거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그걸 유사시에 뭘 할 겁니까? 그러면 석 달, 3주, 2주 걸린다 그러지만 그 전력 증원군이 올 때까지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전력 증원군을 보내긴 보낼까요? 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에 대해서 그 의회 결의나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온다 그럴지라도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때 그동안에 이런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는 미국 북한이 의도하는 주한미군의 진짜 그 완전히 끌어내는 그 숨통을 꺼내내는 그 전략이 차곡차곡 발맞춰 가고 있다. 그게 이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는 평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는 점점 더 이 무장 해제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북한만 바라보는 정권,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까지 나서서 김정은이 부산 방문하겠다 이렇게 군부를 떼고 있고요. 또 막상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트럼프에게 명령을 받아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거 참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반도 문제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일본이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오는 총선에서 심판을 하는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애국 시민들이 뭉쳐주셔야겠습니다. 자, 2인배 TV도 운영 중인데요. 좀 가서 많이 봐주십시오. 외교안보 분야에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재미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의 한 수는 100만 구독자 이제 5만도 채 남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